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한국은 기나긴 장마가 끝나고 지금 삼복도에도 이제 끝났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우리 사장님 계신 곳은 어떠신지요? 우리가 첫 번째는 건강이니까요. 항상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8월 16일 글로벌 탁 팀장이상 리더 줌 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샤론 로드마스터 문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애터미는 모든 행사에 앞서서 사운으로 시작합니다. 모두 사운을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운, 준비! 야! 시작! 영혼을 소중히 이것을 여기며 선의하기며 행각을 생각을 경영한다. 경영한다. 믿음의 굳게 서며 그래서는 겸손히 겸손히 섬긴다. 섬긴다. 앉아! 아자, 아자, 아자. 앉아! 앉아! 네. 네, 전부 다 음성화 돼가지고 우리 단장님만 함께 외쳐주시네요. 먼저 그럼 통역으로 수고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미국과 캐나다의 토론토 소속 다니엘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중국과 대만의 고지영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의 라니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태국의 사이펀 투타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스톱을 해주신 우리 홍일표 팀장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강사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모두가 잘 알고 계시죠? 연 10억 정도의 소득을 받고 계시는 탁 그룹의 선장, 위풍당당, 크라운 마스터, 노정구 단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노정구 단장님, 나와 주십시오. 헬로, 헬로, 에브리온. 반갑습니다. 크라운 마스터 노종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동안 다들 잘들 계셨습니까? 예, 한달 만에 뵙죠. 예, 화면을 통해서나마 이렇게 뵐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 장안탑의 유한숙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하이 짜트롱, 타일랜드 스타 마스터 짜트롱,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사이폰 투타 우리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 태국에 계신 분들만 보면은 니들 보면 자꾸 옛 생각이 나요. 옛 생각이. 예. 왜 그러냐면은 제가 태국에 한마디로 본부장 시절에 맨발로 가서 제 스스로 개척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유독 더 정이 가고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기후 이후로 기후 위기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지금 상황이었죠. 어떻게 보면 하와이 마우이 섬에 다 이렇게 불탈 정도로 정말 그렇게 그게 자연재해랍니다. 인재로 인해서 화재가 난게 아니고 폭염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토네이도가 같이 병행돼서 빠르게 확산돼서 그 아름다운 그 자연의 절경이 이렇게 불이 탈 정도로 이게 굉장히 많은 세계적인 기후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어때요? 한국? 와. 제가 나이가 들어가서 점점 그런가 몰라도 점점 더위가 견디기 힘든 것 같아요. 이상하게 더 더워지는 것 같아. 더워도 화끈하게 더워지죠. 자, 그런데 간밤에 창문을 열고 이제 에어컨을 안 켜고 창문을 열고 잤죠. 자는데 새벽 되니까 어때요? 쌀쌀해져. 이불 덮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더운 무더위도 자연의 이치에 의해서 또 조금만 견뎌내면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도와서 숨도 못 쉬었던데 벌써 더위가 한풀딱 꺾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냐?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 있어도 힘든 과정이 있어도 반드시 그 고비를 넘기면은 좋은 시절이 온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애터미 사업 재밌으세요? 애터미 사업 재밌으신 분들은 이렇게 나머지 않으신 분들 재미없나? 예. 그러시고 애터미 사업하길 진짜 잘했어요? 애터미 사업하기 진짜 잘했다고 나 자신한테 칭찬 한번 주세요. 머리 쓰담쓰담 잘했다 애터미 사업하길. 예, 너 똑똑하다. 애터미를 알아먹다니. 그죠? 예. 제가 그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 생각을 해요. 항상. 야, 노정구 너 진짜 애터미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그때 당시로 본다면은. 그죠?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걸 알아먹었니? 이렇게 알아먹었니?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너 잘했어. 독특해. 아이고 잘했다. 잘했다고 제 자신을 칭찬해 줍니다. 물론 이렇게 될 줄은 알았죠. 당연히 이렇게 될 줄 알았기 때문에 회사도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저도 노력하면 그 결과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줄은 알았기 때문에 제가 호텔을 정리하고 애터미를 선택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아무 생각 없이 애터미를 선택하지 않았겠죠. 어떤 확신 없이 애터미를 선택하지 않았겠잖아요. 맞아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과연 이게 애터미란 사업이 정말로 시간 속에서 나도 성공할 수 있고 많은 성공자가 배출될 수 있고 또 애터미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계속 성장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나에 대한 답이 저에게 확신으로 오지 않았으면 제가 애터미를 절대 선택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지 않았겠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애터미를 사업을 하면서도 지금 과연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고 얼마나 확신을 갖고 하고 계시는지요? 전 역으로 이제 그 질문을 하고 싶어요. 애터미 괜찮네? 애터미 해보면은 돈 좀 벌 수 있겠네? 운 좋으면은, 그죠? 나도 그냥 부자가 될 수 있겠네? 라는 정도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애터미는 될 수밖에 없다. 안 될 수가 없고, 내가 제대로만 진행한다면은, 정말, 내가 꿈에도 그리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가난의 대물림을 왔는데 내 대해서 끊고 그렇죠? 나도 애터미가 성장 속에서 주역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많은 파트너들을 성공시키고 또 파트너들의 삶이 바뀌고 그 속에서 내가 애터미 성장에 주역으로 당당히 떳떳하게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갖고 하시는지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애터미는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는 도구로 되어 있죠.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도구 원리적으로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도구로 되어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도구인데 공짜야. 공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구를 너무 좀 가볍게 여깁니다. 가치를 모릅니다.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들에게 글쎄 또 제 인생에서 그저주는 이렇게 좋은 기회가 과연 있었을까? 돈을 주고 산다고 하더라도 이런 좋은 기회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거든요. 돈을 주고 산다 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도구를 살 수 있을까? 과연? 저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히 자자손손 그렇죠? 전 세계 글로벌로 내가
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내 그룹에 여러분들의 그룹에 들어오는 일.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일.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내 후손들에게 이 권리가 그대로 상속되는 일. 여러분, 돈을 주고 이런 거 살 수 있는 일 있어요? 안 그런가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터미가 내가 나에게 어떤 도구인가,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각이 된다면은 이건 정말 소중한 거, 절대적인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도구가 어떻게 있냐는 이야기예요. 그게 공짜로 왔어요. 공짜로 오다 보니까 애터미의 가치를 너무 등한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또 이 가치를 정확히 모르면서 애터미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욕심만 부리는 사업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애터미에서 성공을 못하는 그리고 역으로 애터미의 욕을 먹이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역으로 얘기해서. 자, 공짜로 온 것은 다 소중한 겁니다. 이게 값이 없는 게 돈 주고 거래가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공기를 돈을 주고 살 수 있나요? 잘 생각해 봐요. 저 하늘의 태양 햇빛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나요? 비,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게 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잖아요. 물로. 그 물이 돈을 주고 하늘의 비가 돈을 주고 돈이 많은 사람한테 흘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모두에게다 공평하게 공짜로 가는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저 햇살이 가난한 사람에게나 부자에게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에게나 그죠?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저 남반구에 사는 사람이나 북반구에 사는 사람이나 전 세계가 다 공평하게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근데 이게 정말 소중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산소를 단 일부만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살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2분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다고 봐야죠. 심장이 멈춘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소중한 게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애터미 또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애터미가 공짜니까 너무 우습게 여기는데 하늘의 빛과 공기와 피가 정말 소중하듯이 애터미도 그에 못지않게 저는 소중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중한 것을, 이 소중한 선물을, 그죠? 애터미 하길래 내가 정말 잘했다고 쓰담쓰담 했다는 이야기는 애터미가 내 귀에 들렸다는 이야기고, 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운하다라고 늘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아무나 이게 들리고 아무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사업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어떤 일이요? 이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먹어. 답답하죠? 그 사람은 애터미를 통해서 부자 될 운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단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 자체가 애터미를 통해서 부자 될 운명적인 것이다. 이건 운명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애터미를 왜 선택했지? 도대체 그럴 만한 그때 당시 애터미 회사의 환경과 여건 또 저의 여건으로는 애터미를 객관적으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애터미 푹 빠져서 세상에 호텔까지 때려치고 애터미를 하게 된 것은
이거는 운명이다라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운명이다. 에요. 에요. 에템을 통해서 제가 에템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저와 맺었던 인연들 분들이 에템이 함께 시작해서 각각 그분들의 인연을 통해서 저의 직접적인 인연을 통해서 간접적인 인연으로 여러분들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에템을 통해서 삶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에템이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글쎄요. 저와 함께 같이 했던 많은 분들은 그죠? 지금의 성공자를 하신 분들은 과연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과연 우리 태국에 있는 사이펀 토타 본부장님과 짜트롱 본부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었을까? 내가 애터미를 안 했으면.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어때요? 정말 애터미하길 잘했다. 저분들을 통해서 저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분들의 인연에 저분들의 인연을 통해서 또 다른 분들이 계속 에터미를 통해서 삶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이건 엄청난 보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터미 언제 옛날에 회사에서 바르는 에터미 언제 책자에 그렇게 써져 있죠. 에터미는 그 기자가 그렇게 묻더라고요. 에테미는 단장님에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에테미는 나에 있어서 운명이다. 라고 했어. 운명이다. 왜 운명이다 했을까? 저도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왜 에테미에 제가 흠뻑 빠졌는지. 에테미가 왜 이렇게 대단한 사업으로 나에게 보였는지. 제가 이해가 잘 가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런데 어때요? 도대체 그 질문을 하니까 어떻게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운명이지 않고는 이게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뜻은 역으로 이야기해서 숙명이고 또 내 복이기도 하고 또 숙명이라는 것은 곧 사명이기도 했다. 곧 사명이기도 하다.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운명이라는 뜻은 숙명이고 사명이다. 내 한 사람이 에테미를 선택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나와 함께 인연을 직접 간접적으로 맺어진 인연들이 에테미를 알게 되고 에테미를 그분들이 성공해 나가는데 작은 역할이나마 할 수 있는 일조를 할 수 있는 다면 참 좋겠다. 그게 내 운명이다. 호텔을 그만두고 에템을 하게 된 운명이다. 이런 사람들도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한다는 거죠. 자, 우리 사장님들 에템이라는 정말 훌륭한 도구를 만났는데 오늘 팀장 이상 미팅입니다. 팀장 이상 미팅이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참석 안 하신 분도 계시죠. 또 카메라를 켜고 듣고 계신 분도 계시고 카메라를 끄고 듣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팀장 이상이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우리 스폰서님이 저를 이제 이렇게 줌 이런 수요 줌에 있어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끄고 들었을까요? 카메라를 꼭 켜고 들었을까요? 항상 꼭 켜고 바른 자세로 눈 똑바로 뜨고 그렇죠? 들었겠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상상해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팀장, 국장일 때 저는 어떻게 했었을까? 어떻게 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애터미의 크기를 얼마만큼 내가 정확히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태도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에 얼마만큼 간절하고 애터미를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카메라를 켭니다. 그리고 시간 맞춰서 설렙니다. 오늘은 우리 스폰서님 만나는 날. 오늘은 그죠? 팀장 이상 시스템 있는 날.
오늘 무슨 말씀하실까라고 이렇게 설렙니다. 그리고 그걸 가슴으로 듣습니다. 머리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듣는 겁니다. 모든 것은 애터미는 네트워크 마케팅 그럽니다. 지식을 쌓는 사업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식을 쌓고 지적 능력이 우수해야만이 이걸 성공한다면은, 그죠? 애터미의 성공자들을 보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지적 능력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가슴으로 감동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 가슴을 갖고 있는 사람. 굉장히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한다고 아무나 다 성공은 아니더라.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올해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이제 올 연말 되면은 14년 차네요. 14년 차. 어떻게 보면은 애터미의 제 젊은 청춘을 함께 했고 애터미와 함께 저는 늙어가고 있는 거죠.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간다고 하는데 익어가는지 늙어가는지 모르겠으나는 애터미와 함께 검은 머리가 하얀 머리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고영균 국장님 원래 난 만났을 때는 하얀 검정머리였는데 저렇게 하얀 머리로 바뀌셨어. 예, 그래요. 하얀 머리로 바뀌셨어. 참 세월의 무상함이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14년 차 이제 된단 말이에요. 하여튼 제가 딱 느낀 게 하나 다 있어요. 하나 다 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다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 어떤 사람은 성공이 못할까? 어떤 사람 성공, 어떤 사람 성공이 못할까? 딱 답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하는 것, 성공하는 사람이나 성공 못하는 사람이나 다 열심히 해요. 다 열심히 합니다. 대신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 기준이 자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뭘 했지 저분이? 참, 이 선택이 자기가 자기 메타인지가 나, 내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삔질삔질 앙삔질인데 진짜 열심히 했대. 뭔 말인지 알죠? 자꾸 미꾸라지처럼 빠져만 다니고 기회만 보고 이러는데 진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애터미는 정말 좋은 회사죠. 정말 좋은 회사, 대단한 회사입니다. 공의의 기업, 공의의 기업. 세상을 의롭게 하는 공의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좋은 기업이 왜 좋냐? 너희 회사니까 좋냐? 좋은 제품 싸게 파니까 좋냐? 이제 그 차원을 넘어서 공의의 기업이란 거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의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의의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인 거예요. 자, 좋은 회사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아세요?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애터미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다른 게 없어요.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은 기준이 뭐냐?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 여러분들이 내가 스폰서에게, 파트너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장단점은 있어요, 다. 저도 뒤에서 욕 많이 얻어먹습니다. 귀가 많이 가려워요. 근데 그 기준이 나를 위한 내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조직을 끌고 가고 파트너를 대하는가 또 스폰서를 대하는가 그거죠 이게.
내 욕심으로 하느냐. 정말로 올바르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스폰서를 대하고 스폰서와 운운하고 스폰서와 상담하고 미팅하고 또 파트너에게 올바르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공유롭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파트너를 안내하느냐. 이게 이제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 누가 봐도 옆에 봐도 그러잖아요. 아, 저 분 참 훌륭하시다. 저 분 참 좋으시다. 아, 저 분 스폰서는 좋겠다. 저 분들의 파트너는 참 좋겠다. 라는 분들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잖아요. 그게 누구가 돼야 돼요? 내 자신이 돼야 돼. 우리 장안탑의 이현옥 사장님. 나. 아, 집중해서 잘 들으시네. 예. 그래요. 내가 돼야 되는 건 내가. 저분 참 괜찮네. 그게 순간순간에 내가 가식을 해서 그런 평가는 나오지 않죠. 내 몸에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터빈을 만나면은 나 자신을 바꿔야 됩니다.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를 지어 박아야 됩니다. 사회에서 밖에서 했던 내 개인적인 이기적인 성향이 문득부득 나올 때가 있어요. 나 자신을 지어 박아야 됩니다. 너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잘못된 습관을 바꾼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더 질책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누구를 질책한다? 저 자신을 질책하는 거.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 또한 끊임없이 저를 질책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끊임없이 질책해요. 제 자신을 질책 많이 합니다. 자, 일단 좋은 사람, 내 주변에 사람들이 좋은 사람,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덕을 많이 쌓는 거죠. 적덕여경이라고 아시죠? 적덕여경. 덕을 차곡차곡 쌓으면은 여경, 경사스러운 일이 생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곧바로 내가 좋은 사람인 거예요. 좋은 사람. 똑같은 도구인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공은 아예 세 가지 부류가 있죠. 성공을 하는 사람이, 성공을 아예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찌감치 포기하는 사람, 아예 못합니다. 그런데 가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일시적인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식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직이 일시적으로 성공처럼 보이더라도 조직이 무너집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강의는 잘합니다. 정말 강의는 잘해요. 말은 언사는 화려합니다. 근데 그 가슴에 따뜻함이 없어요. 인간미가 없어요. 정이 없어요. 오로지 목적은 파트너를 내 성공의 수단으로만 삼는 거예요. 그게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 보여요. 본인만 모를 뿐이에요. 뒤에서 파트너는 다 숙덕숙덕해요. 형제라인들도 숙덕숙덕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얻게 됩니다. 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시오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일시적인 성공. 그런데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렇게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다른 거 없어요. 그분이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인물이 좋은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파트너를 위해서 묵묵하게 참 어려운 거 스폰서에 전행해도 전형을 일삼는 모습을 봐도 스폰서를 존중하면서 스폰서와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트너 성공을 위해서 정말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게 작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것을.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죠? 큰 성공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에테미는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더라. 좋은 사람. 우리 한때 정말 제 파트너로 저에게 주근주근 했던 사람이 있었죠. 회사에 윤리로기와 회사에 제명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갔습니다. 다른 데 가서 뭐 난리를 했는데 결국 그 회사도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파트너를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 파트너는 내 수단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내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함께 가야 할 내 평생의 동지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했습니다. 나하고 저하고 인연이 맺어졌잖아요. 이 인연 보통 인연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어려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인연이 맺어진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같아진 거예요. 에테미를 통해서 어찌 됐든 간에 희망이 있겠다. 에테미 좋은 회사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 인연을 우리 만난 거예요. 그런 인연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소중한 인연 정말 함께 같이 해서 반드시 우리 성공하자. 꼭 성공하자. 저하고 같이 사업을 같이 진행했던 파트너 사장님들은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손해보게 않았어요. 뛰지 않으면 게을러 있고 욕심부리면은 파트너 힘들게 하면 저부터 같은 혼났습니다. 혼내가면서 그렇게 해서 성공 못하지 않느냐. 우리 성공하자고 이거 한 건데 하면서 막 질책하면서 그러니까 미운 정 고운 정 그냥 때는 아웅다웅 해가면서 근데 그게 긍정적인 아웅다웅 부정적인 아웅다웅이 아니야. 우리 성공해야 돼. 근데 그랬던 분들이 다들 이렇게 성공하는 모습, 성공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제가 부득하고 허무던지 애터미 하길 진짜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메시지는 다른 게 없습니다. 애터미 성공하고 싶으면은 적당 역형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만이 내 스폰서가 좋은 사람으로 바뀌고 내 파트너가 좋은 사람으로 바뀌더란 이야기죠. 스폰서가 나하고 뭘 나에게 뭘 잘해줘서 좋고 스폰서가 나에게 뭘 못해줘서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스폰서는 스폰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조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났듯이 애터미들 내 스폰서들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누구에게 계속 전달했기 때문에 그게 나에까지 애터미 소중한 정보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스폰서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분들이 저에게 초창기 때 뭘 현용서가 아니라니까요. 그저 만나면 반갑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스폰서님 저한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반갑게 손잡아주고 아, 커피 안 하셨죠? 커피 한 잔 타주고 얼마나 따뜻하고 좋아요. 우리 스폰서님. 저는 이 작은 것도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커요. 세미나장에 가면은 스폰서들이 아이고 오셨냐고 아이고 오셨어요. 커피 안 하셨죠? 커피 한 잔 탁 타줄 때. 얼마나 따뜻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이잖아요. 그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스폰서가. 그건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하고 따뜻하게 생각했다니까. 스폰서가 후원을 해주거나 미팅을 해주거나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내 밑에 단 소비자 공연 한 명이 없었어요. 단 1만 품의 스폰서 소비자 며칠이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저는 뭐예요? 감사하잖아요. 왜요? 나를 만나면은 반겨줘. 아이고 오셨어요. 고마워요. 커피 한잔 하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의 제가 있는 거예요. 애터미에. 인연의 법칙이에요. 저는 얍삽하게 사보지 않았습니다. 제 스폰서님들이 비록 겉모습, 환경 모습은 보잘것 없다 엄청 뭐하지만 하여튼 좋은 모습은 아니었었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저분들을 통해서 내가 왔기 때문에 이건 소중한 인연의 법칙이에요. 인연의 법칙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소중히 얘기했어요. 그 스폰서님과 저는 저희들은 사이가 좋아요. 사이가 좋아. 여러분들이 우리 스폰서님들한테 이렇게 혹시 몰라서 이제 애터미 사오다 만나다 보면 저는 저 어디 어디 탑센터입니다 그러면 어 그러시냐고. 여러분 우리 스폰서님들이 그렇게 반갑게 맞아줄 거예요. 저거 스폰서님 사이가 안 좋으면 어디 탑센터라고 거기 돌릴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노정우 보면 단장님 스폰서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왜요? 스폰서님들 저거 사이가 좋으니까. 자, 제가 오늘 무슨 말씀 드리고 하냐면은 아,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베푼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받으려고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욕심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누는 것은 베품은 그게 작은 것을 베풀어도 큰 거예요. 주는 기쁨을 알아야 돼요. 베푸는 기쁨을 알아야 돼요. 이 베푸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 애터미 사업 쉽지 않습니다. 받는 욕심만 부리는 사람은 아무리 받아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스폰서 파트는 계속 갈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해야 할 사업은 못합니다. 자,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제가 이렇게 이제 요즘에 60년대생이 베이비 부모 세대잖아요. 이제 요즘에 하두가 뭐냐면 60년대생이 몰려온다. 뭐 어떻게 몰려오냐면은 은퇴로 몰려온다 이거예요. 아, 사실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제 이제 친구나 이렇게 같은 뭐 학교 뭐 친구들이나 사회 이제 친구들을 보면은 이제 좋은 직장도 다니고 좋은 자리 대기업에 임원으로도 있고 또 공직에도 있다가 거의 공직에 있다가 퇴직을 합니다. 퇴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정말 내가 애터미 사업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에 부쩍 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분이 그 자리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대기업 임원으로 있었을 때 고위 공직자로 있었을 때 그 자리가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 자리가 그 사람으로 우리는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사람 또한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정년퇴직에서 나왔을 때 그 자리를 잃어버린 상실감, 허탈감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증에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당장 소득이 끊겼잖아요. 겨우 받아봐야 국민연금이겠죠. 국민연금, 개인연금 이 정도겠죠. 그게 개인연금, 국민연금이었고 200만 원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평균 국민연금 받는 수령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60몇만 원이라고. 평균.
그러니까 굉장히 우울감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데 이제 또 취직을 나가잖아요. 고위공직자에 있다가 대기업 임원에다 취직하려고 하는데 여기저기 자기 나름대로는 어때요? 프라이버시를 갖고 여기저기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다 거의 임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으로 검토하다가 자영업에서 쫄딱 망하고 겨우 가는 자리가 몸으로 때는 흔히 말하는 경비 자리. 이제는 경비자도 너무 치열해가지고 그 정도 되니까 경비 써주는 거예요.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위치에 그레이드에 돼 있는 사람들이 또 경비자로 돌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 밑에 들어가서 직원으로 들어가는데 정말 봉급 받는 게 너무 어렵고 대우도 첫째.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많은 상실감을 이렇게 느끼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그 모습을 보고 또 어땠을까요? 정말 네트워크 잘했어. 잘했어. 내가 은퇴가 어디 있어요? 평생 현역이지. 안 그래요? 평생 현역일 거 아니냐고. 잘 생각해 봐요. 제가 평생 현역. 응? 우리 거영균 국장님 평생 현역, 머리가 하얘도 평생 현역. 얼마나 맞죠? 평생 현역인 거예요. 자, 이렇게 멋진 사업이잖아요. 어때요? 성공해야죠? 성공하셔야 되죠? 성공의 첫째 조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두 번째 조건,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 개인 이기주의에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 조직은 그러잖아요. 그분의 가슴 크기만큼 커진다. 온갖 것을 풍상을 다 담을 수 있어야 돼. 좋은 것만 담는 게 아니야. 온갖 좋은 거, 안 좋은 거, 아픈 상처, 억울함, 서러움 다 품고 가야 되는 거야. 다 품고 가야 되는 거야. 그거를 내가 담고 내가 필터링을 해야 돼요. 걸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정말 성공 할 수밖에 없고, 성공자는 다 누구나 그렇게 겪고 이겨내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은 제가 본사에 가야 돼서 짧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올한 해가 8월 달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죠? 지난달에 제가 7월 달 만데 8월 달 됐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여러분들 어떤 결과를 내셨는지요? 그죠? 더워서? 그랬죠? 그러면 다음 달에 제가 또 만나겠잖아요. 다음 달에 만나요. 다음 달에 여러분들은 어떤 결과를 갖고 어떻게 얼만큼 더 성장해졌는지. 그죠? 그런 다음 달에 다시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한층 더 성숙하고 조금 더 성장해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정호 강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저도 임팩트를 될수 있다는 확신과 꼭 성공의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모두 가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뜨거운 열정으로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노정호 단장님께 큰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큰 네. 우리 사장님도 오늘 정말 감사하는 하루를 맞이하기를 바라겠고요. 공지사항입니다. 내일 모레 8월 18일 성공스쿨 석세스 아카데미가 시작됩니다. 1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니까요. 현장에 또 가시고
못 가신 분들은 또 유튜브로 진행이 되니까요. 함께 꼭 하셔서 이렇게 성공의 발판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성공의 10계명 크게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좀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1 하면은 큰 소리로 함께 외치면 됩니다. 음성 해제해 주시고. 성공의 기본 마인드 1! 나는 매일 센터를 보고 만난다. 나는 센터의 시스템과 시스템의 모두 참석한다. 다음! 나는 한국인과 참석한다. 아! 나는 센터와 매일 참석한다. 참석한다. 오! 나는 헌터이자 몸이 된다. 나는 약속시간을 지켜준다. 7! 나는 은행에 준다. 8! 나는 매일 채널을 준다. 9! 나는 애터미 전문가가 된다. 10! 우리는 모든 명을 위해 함께한다. 사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